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보노보노와 함께 더블헤어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과 미샤 초보향 비비크림이죠. 요 두 제품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그냥 베이스 메이크업용으로 사용하던 이 미샤 초보향 비비크림을 이제 다 사용을 하고 더블헤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 보노보노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한 제품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클리오의 킬 블랙 워터프루프 제품입니다. 네, 펜 라이너예요. 요걸로 그렸습니다. 제가 직접 한땀 한땀 그렸으니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여러가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보노보노를 한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거예요. 진짜 처음에 시작할 베이스 메이크업은 미샤 초보향 비비크림입니다. 자, 반틈반틈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짜는 건 양은 똑같아야 돼요. 한 요정도 짜겠습니다. 요정도 짜고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반만. 자, 커버력은 좋아요. 진짜 좋죠. 딱 반만 해야 돼요. 커버력은 진짜 좋습니다. 그래도 펼쳐서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펼쳐서 발라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발라야지 그냥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억지로 두껍게 발라버리면 테스트에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버력으로 되게 유명하죠, 초보향 비비크림. 그리고 성분도 좋은 것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노래지는 것도 유명해요. 약간 노란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비비크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버력에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촉촉한 장점이 있어요. 촉촉한데 이제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오일리하다고 느낄 수 있죠.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초보향 비비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성 피부가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에스티로더 더블헤어 파운데이션이고요. 요 제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웜 바닐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웜 바닐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피부톤에 따라서 색상은 다르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한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양은 아까랑 비슷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어져. 자, 되게 물 같은 제형이에요. 크림이랑 다르게 비비크림이랑은 너무 다른 제형이죠. 메이크업을 시작해봅니다. 촉촉하죠, 되게 이 제품도. 근데 생각보다 사용하고 나면 매트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떻게 매트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반만 똑같이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커버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색상이 좀 달라서 그렇지 약간 더블헤어 파운데이션인 노란기가 더 돈다면 미샤 초보향 비비크림 23호는 약간 갈색 톤이 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피부 톤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느끼시는 것도 다를 거기 때문에. 자, 마무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커버력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커버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 기준은 한 겹만 했을 때, 한 겹만 했을 때 기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겹 메이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력이 비슷할 수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에스티로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SPF 10 그리고 PA는 ++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되게 낮아요. 그런데 이 초보향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SPF는 30 그리고 PA는 ++로 꽤 자외선 차단력이 높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커버력은 초보향 비비가 더 높은 게 약간은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커버력 면에서는 얘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운데이션이 이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감을 한번 보면, 자, 이 부분이 지금 더블헤어 파운데이션을 바른 부위고 이 부분은 지금 미샤 초보향 비비크림을 바른 부위인데 육안으로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예요. 여기는 약간 윤광이 도는데 여기 비비크림 바른 쪽은 요즘 매트하죠. 빛이 반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고 그리고 중성, 건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기 좋다는 거죠. 비비크림 말이죠. 건성 피부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너무 당길 수도 있어요. 너무 갈라지는 것 같고 화장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겹겹이 화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메이크업이 두 겹 이상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초보향 비비크림부터 갑니다. 아까 전과 똑같은 용량 한 요 정도를 짜서 사용을 해봅니다.
약간 덩어리가 나왔는데 컨실러처럼 발라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겹을 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비비크림이 이 커버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 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해 볼 제품은 자 SD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죠. 이것도 똑같은 용량을 조금 이번엔 적게 할게요. 그냥 이 정도 비비크림이랑 비슷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일단 커버가 중요하니까 커버력 위주로 볼게요. 전체적인 비교가 필요하죠. 자, 보시면 커버력은 두 겹을 얹었을 때 비비크림이 조금 더 좋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가 지금 톤이 조금 네, 약간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비비크림이 두 겹을 얹었을 때 더 커버력이 좋아요. 그런데 물론 여드름도 더 쉽게 나고 트러블도 더 쉽게 날 수 있겠죠. 얘는 두 겹을 얹어도 한 겹 얹은 것처럼 파운데이션이 그냥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커버를 위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고 지성분들은 마무리로 이런 트러블 부위에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건성 피부분들은 뭐 비비크림 한 겹이나 두 겹으로도 충분하고요. 아니면 양을 조절하셔가지고 완전 커버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물론 컨실러를 같이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갈라지거나 아니면 좀 건조해질까봐 너무 매트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노보노와 함께 미샤 초보형 비비크림과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 선택은 제가 지성 피부니까 이 제품인데 건성 피부나 중성 피부분들은 이 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피부 톤은 누구나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 피부 톤에 맞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찾아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이 매트해서 지성 피부에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드름도 덜 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보노보노도 안녕.